남편이 암이랍니다. 할렐루야, 드디어 부도가 났습니다. 한 사람은 암이고 한 사람은 돈이 끊어졌는데 뭐가 좋다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할렐루야를 외치겠습니까? 할렐루야는 당신의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뜻이고요. 구약에서는 이제 시편에 여러 번 나타나지만 신약에서는 마지막 책에 또 마지막 시점인 이곳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19장 전체의 내용은 6절까지 지금 이제 네 번 할렐루야가 나오는데 이렇게 너무 기가 막힐 때는 우리가 이제 기도가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거 몇 개 못하지 않아요? 그런데 또 너무 좋을 때도 할렐루야, 아멘, 이거밖에 외칠 말이 없어요. 예. 오늘 내용은 승리해서 너무 좋을 때 외치는 이 승리의 할렐루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할렐루야는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1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자, 19장은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로 시작을 합니다. 무엇을 찬양합니까? 하나님을 그리도 대적하던 바벨론 큰 음녀에 대한 심판을 완성하셨기에 지금 이제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께만 있다고 이제 할렐루야가 이제 터져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문맥을 보면 할렐루야를 하려면 반드시 먼저 바벨론의 심판을 맛보아야 하는 것이죠. 성경을 차례대로 읽지 않으면 날마다 멸망만 읽다가 이 성경책을 집어던지는 사람이 있고 또 이 할렐루야만 읽는 사람은 쉬고 때고 없이 승리의 할렐루야만 부르짖습니다. 동전의 양면 같다고 그랬잖아요. 창세기 19장 24절 25절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곳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여호와에게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내렸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결코 자연재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입니다. 역청이 많은 이곳은 이 불심판으로 지층이 낮아졌어요. 그래서 지중해 수면보다도 392m나 낮아져서 이제 물이 빠져나가지를 않게 되니까 그곳이 죽음의 바다, 데드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점점 더 낮아져서 이제 장차 바닷물은커녕 소금밭이 될 수도 있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은 말세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처체의 기근과 지진이 있을 터인데 이것은 재난의 시작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기근과 이제 지진 정도는 재난의 시작이지만 이 소돔의 심판은 완전한 심판, 재난의 마지막이라는 것이에요. 다시는 살아날 수 없는 심판으로 그 정도로 소돔의 죄악이 심했는데 이 창세기 맨 처음에 성경이 시작할 때 나오는 얘기잖아요. 그때도 이렇게 완전한 심판이 있었다는 걸 우리한테 보여주잖아요. 그죠? 이게 다 우리에게 반면교사로 삼으라고 이 본문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것이 이 세상의 가장 큰 심판이에요. 예. 어떻게 적용해 볼까요? 내가 돈이고 건강이고 학식이고 외모고 자식이고 모아만 놓고 좋은 품질로 만들어 놓고 주를 위해 쓰지 않으면 예, 진짜 갈 데 없는 인생, 그게 심판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심판이 되는 거죠. 참 이것은 여러 가지를 시사합니다.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모아놓는 심판입니까? 모아놓는 구원입니까? 결국 무엇을 위해서 모으는가?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멸망에서 끝나지 말라고 멸망 후에 회복을 언급합니다. 예레미야 1장 10절처럼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린 후에 건설하고 심겠다고 하십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십자가 지는 심판을 당해야만 부활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의 골자인데 우린 자꾸 망하지 않는다, 그냥 안전하다, 편안하다,
내가 못할 일이 무엇이 있는가를 이제 육적으로만 듣기에 그 소위 망하는 심판이 오면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예, 성경에 분명히 이런 얘기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어지는데도 왜 잘 된다고 했는데 이런 일이 오지? 하나님이 계신데 왜 이래? 이건 정말 성경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무너져요. 다들 긍정의 얘기를 들으면 그때는 좋겠지만은 이 세상은 명명백백히 심판받을 나라인걸요. 예. 이 세상은 악하고 음란한걸요. 예. 이것을 알고 당하는 것과 아닌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큐티를 하다가 사건이 오는 것과 아무런 거 없이 당하는 것 천지 차이라고요. 늘 장차받을 환란을 듣고 있으면요 문자적인 심판이 와도 우리가 이제 놀라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놀라지 않으면 부활을 이제 맛보게 돼 있는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이 심판과 부활의 예고를 들으러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교회 성도들 중에 양육 잘 받고 있는 분들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구원으로 인도되잖아요. 우리 기도 제목의 중보기도 날마다 이 아픈 것이 기도 구원으로 연결되도록 아버지 아프신 것이 구원으로 연결되도록 이 이혼의 사건이 구원으로 연결되도록 맨날 그런 제목이 올라와요. 그래서 만사형통한 구원으로 인도되니까 만사형통한 간증을 우리가 수없이 듣습니다. 그래서 비판을 하면서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다면 나중에 들은 것이 있어서 생각나는 것이 있을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바로 심판을 예비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축복이고 소망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전혀 들은 것이 없는 사람은 생각날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롯이 구원될 때 이 소돔 사람들은 자기들을 구원할 수도 있고 심판할 수도 있는 천사들을 이렇게 보면서 두 눈을 멀쩡하게 뜨고도 그 심판할 때를 전혀 모르잖아요. 잠시 후에 일어날 심판의 때를 전혀 모르잖아요. 이게 사실 진짜 심판인 거죠, 그죠? 예. 두 번째 할렐루야는 하나님의 심판이 의롭기 때문입니다. 2절, 3절이에요.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예. 이 할렐루야가 단순한 반복이라기보다는요 이 천상의 앙코르라는 표현을 했어요. A.T. 로버트슨이란 분이 예. 이는 바벨론의 파멸이 우리 18장까지 이렇게 완전하고 영원하게 이루어졌잖아요. 무너졌도다. 그래서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는 찬송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하는 바벨론 음녀를 심판하는 그 연기가 지금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는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로마가 망해서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서 울고불고 가슴을 치며 통곡을 하는데 한쪽에서는 그 로마의 로마를 내던져 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로마의 악을 내던져 버렸기 때문에 죽건 망하건 뭐 전신마비가 되건 그의 심판은 의로워서 누군가의 기도와 피 때문에 된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이게 기도의 응답이라고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의롭고 참되시기에 그분의 심판에는 전혀 오차가 없으시고 정확한 심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성도들이 할렐루야라고 찬송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망하고 죽었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구원이 지금 이루어졌기 때문에 심판이 의롭고 이제 참되다고 하는 거죠. 성경은 세상의 가장 무서운 심판 중에서도 최고의 권세가 사망 권세라고 이제 합니다. 사람은 그 사망 권세에 눌려 삽니다. 죄 때문이죠. 일생 죄에 매여 종노릇하고 우리는 사망을 월급으로 받습니다. 히브리서에 나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지옥으로 직행을 하죠. 이 사망 권세가 바로 음녀 마귀의 권세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마귀는 심판이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복음은 이제 복음이 필요가 없죠. 예수께서 죽으신 것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장 근본적 주장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네가 하나님이다. 네가 네 인생의 주인공이야. 누구한테 네 인생을 맡겨? 이게 그 원리죠. 근데 그 길이 무엇입니까? 죽음의 길로, 어둠의 길로, 지옥의 길로 자기 백성들을 끌고 가려는 마귀가 인도하는 길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마귀가 교묘합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을 교묘하게 변질시켜서 온통 사랑 타령을 하면서 그렇게 이제 이걸 사랑으로 생각하게 하면서 음란으로 가게 합니다. 이 바벨론의 이름이 음녀잖아요. 계속 이게 음녀, 음란 우리 계속 귀가 닳도록 들었는데 이게 이제 2000년 전에 계시록에 써져 있는 거잖아요. 그때보다 지금은 얼마나 더 음란한 세상이겠습니까? 초등학생부터 노인까지 다 음란 동영상을 그냥 접해서 그 남자만 접하는 것도 아니고 여자들도 접해서 모두가 음란해서 지금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냥 모두가 지금 나눔하면 이 나눔이 이렇게 나오죠. 또 사욕과 욕심과 부정 이걸로 교묘하게 합리화시켜서 악으로 마귀의 백성 삼고자 하는 것이 이제 죽음의 길로 인도하는 마귀 음녀의 가장 야비한 수법이에요. 이게 뭔가 하면 아주 선하게 보이도록 교묘하게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이야. 예. 이 동성애도 이건 어쩔 수 없는 예. 괜히 거기다 이제 하나님을 갖다 계속 놓고 하니까 예. 이제 우리가 속을 수밖에 없이. 근데 주님께서 이제 부활하심으로 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심판에서 이제 이 사망 권세를 이기게 되었어요. 종들의 피를 갚아주셨다고 할렐루야를 외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그 이 심판이 이걸 깨트리기 위하여서 나의 모든 세상 권세를 깨트리기 위해서 온 여러 가지 육의 무너짐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이제 참된 의롭고 참된 심판이라고 지금 이제 계속 외치는 거죠. 자, 세 번째 할렐루야는 하늘과 땅의 모든 자가 경배하기 때문입니다. 4절 5절입니다. 또 24장 너와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의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자, 24장로는 신약의 열두사도 구약의 열두장로 예, 이거를 통해서 그 열두장로의 이 존귀함을 입은 자와 이 땅의 내생물은 예, 이 땅의 모든 자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자들은 이제 찬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 맞습니다라고 아멘하며 이제 찬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뭘 의미합니까? 시편 150편을 보면 할렐루야 마지막 저기 시편이 150편으로 돼 있잖아요. 마지막 그 찬양이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이제 끝납니다. 바벨론 포로 귀환 후에 돌아와서 부르는 노래인데 바벨론 70년 포로 기간에 얼마나 예배가 갈급했겠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예배드리다가 이렇게 예배드리다가 70년 동안 예배 못 드린다고 생각해 봐요. 그냥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리고 싶지 않겠어요, 여러분? 드리고 싶겠어? 아니에요. 네. 드리고 싶죠?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보고 싶겠죠? 이게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최고 강대국이며 음녀인 바벨론이라는 이 세상 나라에서 구원받고 보니까 그냥 우리가 바벨론 보러 간 게 의롭고 참된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자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바벨론도 가보니까 여기도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절대 복종하는 것이 할렐루야인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 큰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께 지금 복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바벨론 포로 70년 갔다 와서 지금 이러는 거예요. 예. 이게 그때 이제 저기만 쓴 시거든요. 그때 이제 읽혀진 시거든요. 남편이 하루아침에 가는 심판의 사건을 보고 100% 오르신 하나님의 일이었다고 날마다 고백을 하는 게 하나님 찬양하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제 이 간증으로 신자 불신자 가리지 않고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사람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여기까지 왔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렐루야 하는 거는 세상 사람들은 안 해도 되고 우리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다 해야 되는 찬양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하도록 전해줘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150편 3절, 4절, 5절, 6절 보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예.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로 끝났어요. 이렇게 할렐루야로 찬양을 못할 사람이 없고 숨을 쉬는 사람이라면 모두 이렇게 찬양을 할 수 있다는 것인데 여기 빈부, 귀천, 온갖 소리 나는 악기를 다 동원해서 찬양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끊임없이 갱신되고 개발되어져야 하는데 이거 본 다윗의 창조적인 그 발상이 뭔가 하면 천하게 쓰이는 이 것들도 거룩하게 예배 도구로 사용되도록 최초로 사용한 사람이 다윗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술집에서 맨날 이러던 것들이 교회 와서 딱 부르면 엄청나게 거룩하게 바뀌었잖아요. 그 악기가. 그런데 그 당시에 어떻게 그런 악기를 예배 때 쓸 수가 있어요 했겠지만은 그 악기들을 예배 때 써서 그 악기들을 다 귀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예, 이 얘기는 모든 고정관념들을 뒤엎고 우리들 교회 성도들이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약재료를 가지고 할렐루야 하며 이 강단의 자리에 예배에 섰을 때 이 예배를 거룩하게 만들었습니다. 믿습니까? 예, 그들이 귀해졌습니다. 이 성도들의 삶이 어떤 상황에서도 주를 찬양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 각종 악기가 나왔다는 것이 여기서는 정말 흔한 악기도 있고 뭐 저기 뭐야 집에서 필이나 불고 뭐 이런 건데도 이렇게 다 썼다는 거죠. 이번 주 설교에 너희를 위한 심판에 즐거워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쁜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세상과 교회에서 이원론이 아니에요. 호흡이 있는 자는 호흡이 있는 자는 세상 사람도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할렐루야를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몰라서 외치지를 못하는 거지 그것이 사람의 본분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예.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의 악기는 귀하다고 생각합니까? 천하다고 생각합니까? 예. 여러분들의 악기에 악기로 눈물로 할렐루야를 찬양했습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은 예배에 설렘이 있습니까?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할렐루야는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예, 6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물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뭐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 창세기에서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는 통치의 개념이 있다는 걸 보여줬어요. 그래서 그 카리스마로 하나님의 통치받는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 요셉이 다 먹여 살렸잖아요. 그죠? 그리고 총리라는 이 권세가 있었잖아요. 우리 그 권세 가진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이렇게 통치하시니까 이게 할렐루야 복된 인생이라는 거죠. 7절 8절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교회의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이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예. 이제 5절까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과정에서 심판을 지금 완성하셨다는 것에 대한 할렐루야를 했는데 6절에서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해서 할렐루야 했어요. 그러니까 내 주인을 알고 주인이신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사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구원과 영광과 능력과 심판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할렐루야 해야 됩니다. 악한 자는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기에 우리는 그의 악이 멸한다는 것 때문에 할렐루야 해야 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자들이 오직 보좌 앞에 하나님께만 경배하니 할렐루야 해야 됩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할렐루야를 외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통치해 주시니까 할렐루야를 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남편이 하루 만에 갔을 때 저는 할렐루야를 외쳤습니다. 너무나 구원이 되었다고 할렐루야 했지만 하루는 기뻤지만 하루는 이 초라한 과부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냐고 초라하고 병든 닭 같은 저를 보며 아버지, 아버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말 저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저를 통치하시는 이 분으로 베드로전서 말씀을 가지고 저의 이 단장이 남편 순복이라고 해주시고 남편을 이제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이 선이라고 해주시고 그것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라고 너무나도 정확하게 저를 통치해 주시고 저의 주인이 되어주셨습니다. 참으로 할렐루야를 외칠 때에 모두에게 자랑거리가 되는 그런 우리의 환경으로 할렐루야를 외치면 좋겠지만 성경에는 그렇지 못한 때 할렐루야가 이렇게 나오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바벨론이 멸망했을 때 이렇게 우리가 할렐루야를 부르짖는 것처럼 이 땅에 육이 무너진 것만큼만 영이 세워진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이 어떤 환경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은 참으로 이상하시다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가 없다는 말이 얼마나 비성경적인 말인 것을 저희들이 알게 도와주시옵시고 어떤 환경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은 오르시다고 100% 오시고 우리는 100% 죄인이라는 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저희들이 할렐루야를 부르짖고 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